대주 예수를 빛내주신 분들입니다. 자, 가장 먼저 대한가수협회장님이신 김은국 회장님부터 대중예술상을 수상하시겠습니다. 올해의 대중예술상 대한가수협회 회장 김은국. 귀하를 2017년 올해의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의 자랑스러운 대중문화예술인으로 선정하여 이 상을 드립니다. 2017년 3월 4일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재단설립자 김민석 회장님. 네, 자, 얼마 전에 또 미운 우리 새끼에도 나오셔가지고 정말 빵빵 터지는 멘트를 주셨었는데요.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애완동물계열 이웅준 교수님. 네, 싹 예술상 애완동물계열 이웅준 교수. 귀하를 2016년 올해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를 빛낸 최고의 자랑스러운 인물로 선정하여 이 상을 드립니다. 2017년 3월 4일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재단설립자 김민성.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은 패션예술계열 최선인 교수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가족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네, 싹 예술상 패션 예술계열 최선임 교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패션 예술계열 이성태 교수님 역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싹 예술상 패션 예술계열 이성태 교수. 내용은 역시 이와 같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칼 이성태 이거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죠. 자, 다음은 호텔 외식 조리과 조리 제과 계열 강래호 교수님. 네, 실력이면 실력, 외모면 외모, 정말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데요. 싹 예술상 호텔 외식 조리제과 계열 강래호 교수. 내용은 역시 위와 같습니다. 아, 이런 교수님들이 우리 학교에서 강의를 하신다는 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네, 다음은 모델 예술계열 이선진 교수님 역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싹 예술상 모델 예술계열 이선진 교수. 내용은 역시 이와 같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 학교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계시는 교수님이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미디어 콘텐츠 계열 김지은 교수님. 싹 예술상 영상 미디어 콘텐츠 계열 김지은 교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민석 재단설립자님께 감사드리겠고요. 네, 잠시만 앞으로 나와보시고요. 저희가 그냥 모시기에는, 밑으로 모시기에는 너무 아쉬워서 제가 우리 교수님들께 그래도 소감을 한마디 좀 들어봐야겠죠. 우리 김은구, 우리 또 선배님을 시작으로 김재현 교수님까지 짤막하게 오늘 또 입학식이 오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장 한 해 동안 1년 방송 많이 들이댔더니 이 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저 김민선 이사장님이야 많은 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서울 종합예술실용학교가 지금 한 15년 된 것 같은데 처음서부터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SH가 이렇게 크게 발전할 줄 몰랐는데 저도 우리 가수들 신경을 좀 많이 써서 SAC에 좀 많이 뛰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응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올해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애완동물과가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처음 시작은 미흡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최고 가는 그런 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패션예술학부의 최선희입니다. 상이란 정말 너무 기분 좋은 건데요. 제 생에 제일 큰 상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저희 패션예술학부의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석태 교수님. 반갑습니다. 저는 패션예술학부 이석태라고 합니다. 저는 브랜드 런칭한 지가 지금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학생들 앞에 있을 때가 제일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렵기도 하고 사실은 부족한 게 많은데 저희 예술학부 손세란 교수님 또 김은진 교수님 또 여러 교수님들이 이렇게 또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좋은 상을 받는 것 같은 게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래호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호텔 조리학부 강래호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15학번 싹 신입생 여러분 입학 축하드리고요. 저 또한 여기, 17학번 죄송합니다. 17학번. 네, 제가 15년이 됐기 때문에. 네. 하도 15년을 많이 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17학번 신입생 여러분 입학 축하드리고요. 여기 계시는 많은 교수님들과 함께 여러분들과 17년도, 18년도, 19년도 계속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과도 내고 그리고 또 같이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입학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상민 교수님. 네, 저는 뭐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게 될 텐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냥 모델 예술 계열의 교수로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정말 많은 교수님들이 계신데요. 이 행사, 뭐 작은 행사 다 교수님들 너무 많이 애쓰시는데 항상 앞에서 뭐 박재민 교수님이나 저나 이렇게 앞에 나서는 사람만 항상 수고하는 것 같아서 항상 죄송스럽고 이렇게 또 상까지 받으니까 더 죄송스러운 것 같아요. 아무튼 앞으로 교수님들 많이 도와서 저희 모델 예술 계열 잘 이끌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영상 미디어 콘텐츠 계열의 방송 MC 쇼호스트 전공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겸임 김지연입니다. 아니 근데 오늘 이렇게 진행을 잘하셔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방송 진행에 관해서 이렇게 많은 강의를 하고 있는데 너무 오늘 무용과 계열 교수님 그리고 패션과 계열 교수님께서 진행을 너무 잘해주시니까 긴장이 됩니다. 사실 방송과 강의를 하면서 겪게 되는 느낌은요. 원래 끼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많죠. 그런데 교육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졸업한 학생들이 정말 달라지는구나를 현장에서 너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스스로 피곤한 교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상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